예,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설 미래건강연구소 개설 기념으로 마련된 온라인 세미나 세계적 대유행 코로나19 그 진실과 해법을 찾는다. 그 진행을 맡은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원장 윤석준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드시죠? 우리 벌써 몇달 사이에 우리 일상을 대단히 많이 바꿔 놓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그런 줄 알았더니 이제 온 세계가 다 통째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조금 가라앉는 것 같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고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저희 보건대학원 개설 기념으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우리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전문가분들을 몇분 모셨습니다.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천병철 교수님,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님이십니다. 그 옆에 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제 오른쪽으로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그 오른쪽으로 가천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고강필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3월 11일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즉 코로나19에 대해서 드디어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왜 빨리 팬데믹 선언을 안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설마 있었던 일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제 먼저 팬데믹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광필 교수님, 팬데믹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세계보건기구에서 감염병 경보 단계를 이제 6단계로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팬데믹은 이제 가장 마지막 단계 여섯 번째 단계를 의미하고요. 이제 감염병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한 대륙에서 발생한 어떤 감염병의 유행이 그 대륙을 넘어서 다른 대륙까지 넘어가게 되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에서 시작을 해서 아시아 대륙을 넘어서 유럽 뭐 아메리카 이런 쪽으로 이제 세계적인 대유행이 일어나면서 이제 WHO에서 이제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천병철 교수님은 이그 팬데믹 선언에 국제사회에 갖는 의미와 효력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는 또 일각에서 또 WHO가 너무 주저주저하다가 팬데믹 선언이 늦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고광필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동물에서부터 바이러스나 병원체로 넘어와서 사람에 퍼져나가는 단계를 6단계로 나눴을 때 마지막 단계가 팬데믹인데 그 2005년 이종국 사무총장님이 계실 때 2005년대 전 세계 팬데믹 인플루엔자에 대한 대비 계획을 그 촉구하면서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대한 대비 대책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계획에 의하면 사실은 WHO 팬데믹 선언이라는 것은 각국이 가지고 있는 팬데믹 플랜을 액티베이션 시키는 중요한 시점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단순한 선언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실제로 각국이 가지고 있는 팬데믹 플랜들을 액티베이션 시켜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2009년 신종플루 때도 그렇고, 이번 특히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외 언론이 먼저 팬데믹을 선언할 정도로 사실은 그 시점이 적어도 2주 전에 선언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팬데믹이 선언되고 나서 관망세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비로소 이 검사나 아니면 감시를 강화한 측면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부 국가들은 이미 지역사회 관망이 퍼진 상황에서 환자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것도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 유행이 끝나고 나서 다시 좀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천 교수님 말씀 도중에 2005년 이종욱 사무총장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참 아쉽기도 하고, 최근에 어떤 언론 기사를 보니까
다시 이종욱 사무총장이 그리워진다 이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참 큰 해안을 가지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고인이 되셨지만 2005년 당시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종욱 사무총장님이 계실 때 WHO에 이제 소위 말하는 긴급상황실도 만드셨고 그다음에 이제 WHO가 기본적으로 가지는 팬데믹 플랜 계획도 다 세우셨고 각 국가에서 팬데믹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가이드와 그다음에 이제 각 국가들이 대비하도록 하는 것을 다 만드셨어요. 근데 아쉽게도 이제 그 끝을 보지 못하신 것이 현재로서는 매우 아쉽게 느껴집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일제 이렇게 세계 전염병에 대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팬데믹을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한 게 저기 세계보건기구 창설 이래 세 번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번까지 포함해서 첫 번째가 1968년 홍콩 독감이었고. 두 번째가 2009년, 여기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신종 인플루엔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세 번째로 팬데믹 선언을 한 거니까 그것만 보더라도 이 코로나19의 위험도는 뭐 상당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신종 인플루엔자를 우리가 경험했고 최근에 또 메르스를 경험했었던 거랑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독성이 약하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되는 기존에 다른 유행했었던 바이러스와 차별되는 코로나19만의 특징이 어디 있을지를 우리 천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새로운 바이러스가 아직 그 3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확실한 것은 그 전파력이나 전파시키는 능력이 기존의 사스나 메르스와는 비교도 안 되게 높다. 그 우리가 그 흔히 전파력을 측정할 때 얘기하는 감염 재생산 수도 일반 독감에 비해서 적어도 두 배 이상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이 현재까지가 밝혀진 것이고 특히 이제 그 전파 특성에 있어서도 그 기존의 사스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증상이 생기고 나서 증상이 심해지면 점점 바이러스 배출량도 많아지고 전파를 많이 시켰던 반면에 지금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감염 초기에 그 전파력이 높은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들은 방역 측면에서 보면 매우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 무증상 감염자의 비율이나 이게 잠복기 전파에 대한 증거도 여러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데 물론 조금 더 그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쉽게 잘 퍼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유행을 차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흔히 이제 그 이 질환이 얼마나 중증도인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치명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엄밀하게 지금 전체 발생한 환자 수를 분모로 하고 사망한 사람을 분자로 두는 경우는 그 엄밀한 의미의 치명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우리가 역학적으로는 이제 케이스 데스 레이시오라고 부르는 그 환자 사망비입니다. 실제 치명률은 결국은 그 입원한 환자들이 다 그 태어나는 시점에서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일단은 그 WHO도 치명률이라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대로 쓴다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3.8% 정도가 됐지만 지역적으로 10배 이상 차이가 나는 아주 특이한 양상을 보여서 실제로 이 사람들이 그 분모에 대한 것, 즉 환자에 대한 것들을 비교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해석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WHO에서는 3.4% 정도로 치명률을 추산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1918년 스페인 독감, 우리가 근 1세기 이내에 그 경험했다는 가장 최악의 감염병이라고 얘기하는 스페인 독감 때 그 우리나라에 남겨져 있는 기록을 가지고 계산해 보면 그 당시 우리나라의 그 스페인 독감의 치명률이 1.9%였습니다. 근데 지금 WHO는 3.4%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계절 독감은 그거보다 훨씬 낫습니다. 한 0.1%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현재 그 물론 이제 그거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현재까지 일단 나타난 측면으로 봤을 때 그냥 단순한 감기나 독감으로 치부하기에는 그것보다는 중증도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말씀 도중에 저 계절 독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인플루엔자라고 불리는 계절 독감을 경험해도 사망률은 치명률은 0.1%에 이른다. 이게 일반적인 통계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지금 저 치명률이 1% 넘었나요? 예. 그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금 더 증가할 거로 예상되고요. 예예. 1%로 생각을 하면 이제 얼마 전까지 1%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대한민국은 그런데 이제 젊은 계층은 상대적으로 젊은 계층은 경우에 따라서 20대나 30대의 경우는 0.1%도 안 된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50대 이하로 넓히더라도 일각에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계절 독감, 인플루엔자의 소위 치명률인 0.1% 수준이다. 그렇게 따지면 이 소위 코로나19가 갖고 있는 독성은 일부 노인층에 대해서는 상당히 치명적이고 위험한 건 사실인데 젊은 계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위험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최원석 교수님 좀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젊은 분들이 더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낮고 경증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맞죠. 지금 3월 30일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발생 환자가 9,661명, 사망자가 158명.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론 환자분들의 임상 경과가 다 끝나지 않았지만 3월 30일의 기준을 놓고 환자 대비 사망자의 비율을 보면 한 1.6%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기록하고 있는 수치입니다. 연령대별로 좀 나눠서 보면 물론 17세에 사망했었던 그 아이에 대해서 실제로 코로나19가 아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20대에 중증으로 아직 투병 중인 사람도 있으니까 딱 무엇이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있는 30세 이하의 사망자는 현재는 없고요. 30에서 39세가 한 0.1%, 40에서 49세도 비슷한 정도의 치명, 0.08%고요. 치명률이 올라가는 게 50대부터 올라갑니다. 50대부터가 한 0.5%, 60대가 1.7%, 70대가 7%, 그리고 80대가 되면 한 18% 정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더라도 연령이 증가할수록 특히 50대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조금 올라가고 한 70세 정도부터 확 급격하게 증가하는 듯한 양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럼 이러한 패턴이 코로나19만의 특징적인 패턴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과거에 인플루엔자의 경우에도 환자 수가 아주 많아지니까 어린 아이들이나 뭐 혹은 젊은 사람에 있어서도 사망자가 있었지만 사실 사망자의 대다수는 고령자에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다른 감염증과 마찬가지로 고령이신 분들이 더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것이 맞고 또 사망하셨던 분들의 대다수가 고령이면 또 상당수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기도 하니까요. 만성질환을 갖고 있던 분들이셨기 때문에 고령자와 만성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고위험군인 것은 뭐 우리나라 데이터도 그렇고 중국의 데이터를 보더라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최 교수님 의견을 약간 뒤집어서 보면 우리 젊은층인 경우에는 어르신들과 같이 한 집에서 거주하지 않는 젊은층인 경우에는 소위 걸려도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럴 때 우리 최근에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를 우리 사회가 실천을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우리 지금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경제가 무너진다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노인층, 고위험이라고 누구나 판단된 노인층을 제외하고 젊은층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지금 행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금 더 완화해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이런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고광필 교수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네, 뭐 젊은 사람이 이제 이 감염병에 걸렸을 때 크게 건강상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는 뭐 이미 치명률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일반적인 감기 수준에서의 어떤 치명률이다라는 것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수치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나라 이제 그 사람 간의 어떤 관계를 연구하시는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젊은 사람들에서의 어떤 활동이 노인 인구 집단의 어떤 감염 수를 증가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끼리의 어떤 밀접한 관계보다는 젊은 사람에서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오히려 노인에서의 감염자 수를 늘리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한테는 뭐 크게 건강상의 문제가 되진 않더라도 우리 사회 전체의 감염자 수를 낮추기 위해서는 젊은 사람들도 사회적인 거리두기는 꼭 필요한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심지어는 이런 어떤 예방 백신 자체가 일부분만 예방 백신을 줄 수 있을 때 노인보다는 젊은 사람한테 먼저 백신을 줘야지만 그 전체 인구의 어떤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오히려 있습니다. 그럼 잘못하다 세대 갈등 일어날 텐데. 네. 자.
이제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 집단 감염이 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제도 대구였죠. 또 대구에서 저 정신병동에서 또 집단 감염이 크게 벌어졌었고, 우리 염려하는 거는 이제 요양병원, 어르신들 이렇게 오랫동안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 요양원, 그다음에 이제 폐쇄병동에서 오랫동안 이제 입원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면역력 등이 약화됐고 추정되는 우리 정신질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아마도 사각지대일 거다. 여기서 또 코로나19가 발생하면 상당히 큰 집단 감염이 벌어질 거라는 이제 우려가 그동안 있었고요. 근데 실제 이제 이게 사실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도 특히 또 대구에서 큰 저 집단 감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백종호 교수님은 이게 특히 정신질환자 관련해서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좀 대처하면 좋을까요? 뭐 사실 청도 대남병원에서 첫 사망자가 발생했고, 그 100여 분 중에 이제 7분이 사망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사회 제일 아픈 곳을 찌르는 게 아니냐. 또, 이제 이미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만성정신장애인들은 사회적 격리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니냐. 실제 이제 환경이 열악했느냐가 또 특히 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거기 이제 80% 이상이 의료급여 정액제였는데, 이제 1년 이상 경과하면 하루에 이제 치료비, 생활비 다 포함해서 이게 3만 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했던 게 한편 이슈가 되기도 했고, 근데 다른 반면에서는 워싱턴이나 이런 데 이제 요양원, 데이케어 센터 같은 데는 다 1인식이고 한데도 뭐 집단 감염이 발생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또 이제 뭐 지난주에 지금 대구의 또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일단 또 저희가 살리고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이분들을 중에 이제 중등도 이상의 분들을 이송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립정신병원들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음압병실이나 이런 내과 의료진이 없는 것 때문에 청도병원에서 이송에 초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지금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공공병상에서의 특수병상, 이제 신체적 치료와 감염 치료, 정신과 치료를 같이 할 수 있는 병상이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급한 대로 이제 이런 포터블로 음압병상을 만들고 하면서 좀 내과 지원을 받아서 겨우 조금씩 하고 있는 형태지만은, 가장 취약한 또 지역이기 때문에 이 관심과 지원이 좀 필요한 상황으로 생각됩니다. 예, 우리 백 교수님 말씀 도중에 저 정신병동에서 집단 감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걸 표현하시면서 우리 사회 아픈 곳을 찌르고 있다 이런 표현이 참 저도 먹먹하고 좀 가슴이 아픕니다. 애써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외면하고 있었지 않나 이런 것을,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는 그 우리 사회의 어쨌든 보면 사각지대를 정확하게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더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좀 넓혀보겠습니다. 시야를 좀 넓혀서 국가별로 전염력과 위험성이 좀 차이가 보입니다. 뭐 우리 듣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벌써 사태를 자기들은 극복한 것처럼 이제 선전하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흔히 뭐 여러 측면에서 선진국이라고 느꼈던 유럽 선진국들, 특히 이태리, 뭐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지금 현재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코로나19로. 우리 한국 사람들이 미국은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선진국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미국마저도 지금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경험했었던 것을 뭐 그쪽에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시각도 있긴 한데,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태리, 스페인 같은 유럽 선진국이 왜 이렇게 또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을지에 대해서 천 교수님 의견 좀 부탁합니다. 국가별 그 전염력이나 전파 양상, 유행 양상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크게 다르게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그 국가별로 인구 구조도 다르고 건강 행태도 다르고 사회 경제 수준도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의료 체계도 다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라고 일단은 판단이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중국에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일본, 싱가포르가 같은 인구 국가,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럽, 미국으로 퍼진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확진자만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실제로 감염 자체가 팬데믹이란 상황을 봤을 때 그 지금보다도 그
이 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덜 발달됐었던 그 100년 전으로만 보더라도 일단 팬데믹이 시작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시기는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사실 우리나라에서 환자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는 그 유럽이나 미국은 대체적으로 관망세였습니다. 자기이라고는 관계없을 거라고 판단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그 유해 팬데믹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그 중국으로부터 전파된 시기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고 다만 우리는 그 초기에 그 입국자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사회 유행을 늦출 수 있는 그 역학조사나 아니면 검역조치 이런 것들을 강화했었고 그 다른 나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느슨한 측면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그 팬데믹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 검사를 시작했을 때는 이미 지역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던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근데 그 경우는 그 우리가 어떤 다른 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이미 그 감염돼 있고 감염된 사람은 사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실은 배각이 무효한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 우리는 일단 그 대구 신천지 사태 때문에 온 국민이 거리 두기를 잘 실천하고 그 덕분으로 상당히 많이 서프레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우리는 안정적으로 잘 방역하고 끝날 것인가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이 그러니까 중국은 그러면 현재 잘 그 유행이 끝났다라고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중국은 아주 강력한 방역 정책을 통해서 일단 유행이 서프레션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 항체 검사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 집단 면역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기 전에는 사실 유행 종료 선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지금 전 세계가 약간 시간차를 두고 앓고 있지만 결국은 글로벌한 팬데믹을 똑같이 앓고 있다고 봐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최원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령별 치명률이나 그다음에 이제 그 기저질환자에서 높은 그 치명률 이런 것들은 전 세계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지금 조금 더 보충 질문을 드리면 이건 좀 백종호 교수님 한번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백종호 교수님이 작년에 이제 이탈리아를 제가 아는 것만 두 번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탈리아의 문화라는 게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커지는 데 기여를 할까?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아까 우리 사회에 아주 아픈 곳이 이제 소위 정신질환자의 문제에 있어서 이탈리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으로 폐쇄병동을 막 그 1980년대 초에 폐쇄하고 지역사회에서 돌봄을 실천하는 아주 선진국 중에 하나로 보통 알려져 있는데 적어도 이 코로나19에서만큼은 상당히 약한 취약함을 보이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계세요? 감염 전문가는 아니지만 저희가 이탈리아 방문했을 때 느낀 게 이제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거리가 상당히 가깝구나. 그래서 또 굉장히 다양한 이제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 있고 거의 이제 영국 수준의 공공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산업화된 시점이 저희보다 훨씬 앞이다 보니까 이게 그 3대가 모여 사는 경우가 많다는 게 저희가 제일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한국에서는 5인 이상 가구가 5%도 안 되거든요. 지금 1인 가구 제일 많고 그다음이 2인 가구고 4인 가구가 20%대인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이게 젊은 층, 노인 층도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모임도 많고 인사법도 그것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환경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젊은 층에서 번진 감염이 이 노인 세대를 감염시키면서 굉장히 급속하게 커진 게 아니냐. 그 이탈리아의 데이터를 보면은 뭐 그 노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건 검사를 증상이 있는 사람만 해서 분모가 다른 면도 있겠지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 좀 부러워했었던 사회적인 문화가 감염에는 굉장히 취약한 조기의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면을 보이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뭐 일각에서는 농담이지만 이게 식습관에도 이렇게 빵을 찢어서 같이 손을 잡고 써서 음식을 먹는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른 주요 선진국 하나만 더 접근해 볼게요. 우리가 공공의료 체계가 대한민국이 항상 취약하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고 있습니다. 소위 주체가 대부분이 민간인 경우들이 많아서 여러 어려움이 있고 특히 이렇게 감염병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돌발 상황이 닥쳤을 때
국가가 가용 자원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왔었는데 역설적으로 지금 그런 면에서는 가장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영국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에 듣기로는 총리님도 아무래도 찰스 황태자신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주요 국가의 지도자분들도 지금 감염이 돼 있고 여러 어려움을 또 영국 체계도 겪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지 과광필 교수님 먼저 의견 좀 부탁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이제 영국이나 이제 유럽과 같이 이제 어떤 사회주의와 같은 어떤 의료 체계를 갖고 있는 쪽에 문제가 있다라는 뭐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지금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은 미국도 사실은 전혀 정반대의 어떤 의료 체계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감염병을 제대로 막느냐 아니면 제대로 목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느냐는 사실은 어느 의료 시스템을 적용하고 그게 현실에서 반영하고 있느냐는 사실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방역을 어떻게 하고 이 방역이 사회적인 거리 두기라든지 마스크 쓰기라든지 이런 어떤 감염 활동이 시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고 국가와 사회와 어떤 그 정부 기구와 민간 기구가 얼마나 협조적으로 정보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가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노느냐 이런 문제라고 보지 이거는 어떤 의료 시스템의 문제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예, 그런 시각이 있을 수 있겠군요. 지난달 30일 날 독일에서 무증상 환자로부터 감염된 환자가 발생했다는 연구 결과가 우리가 가장 인정하고 있는 학술지 중에 하나인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발표됐습니다. 소위 무증상 환자로부터 감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이런 거를 할 때 확진자라든지 확진자와 접촉한 분들을 주로 차단하는 게 주요 전략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무증상 확진자로부터의 감염 위험을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바람직할지 최원석 교수님 의견 부탁합니다. 네, 그 NEJM에 나왔었던 그 논문의 사례는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그분들이 무증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이제 후속 자료가 있었죠. 해열제를 복용했었던 구매했었던 기록이 나오면서요. 지금 무증상이냐 아니냐가 확실하게 갈라지진 않는데 저희가 이제 생활치료센터에서 있는 환자분들을 보면 굉장히 증상이 경해서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는 수준의 감염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상당수가 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분들이 얼마나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의 문제이겠죠. 전파할 수 있는 능력이 저는 아주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염을 일으키려면 호흡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매출을 상당수를 일으킬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증상이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건 상대적으로 바이러스의 증식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의미가 한 가지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개 기침이나 재채기와 같은 증상이 있을 때 비말이 다량 배출되기 마련인데 그런 증상이 없었다면 실제로는 그렇게 배출시킬 능력을 갖지 못했을 수 있다라는 점이죠.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중증 환자에 비해서는 몸이 입는 불편감이 적기 때문에 활동의 범위가 많이 제한되지 않았을 수 있어서 그런 면에서는 여러 명의 다수를 접촉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WHO는 무증상 감염자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은데 실제로는 대개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었을 거라고 본다. 무증상인 사람들에 의한 전파는 가능성은 있지만 다수를 차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일단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역학적인 연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무증상인 환자분들의 접촉자에 대한 조사, 실제로 그분들에 있어서의 발병, 그게 이제 증상이 있었던 분과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연구가 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저 무증상이라고 본인이 얘기하는 분들하고는 이제 좀 가깝게 지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무증상이라고 하더라도 진단을 받았다는 것은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된 거거든요. 지금 이제 확진하는 방법이 비인두나 아니면 이 입쪽에서 또는 객담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분리되는 게 확인되는 거니까 그렇다면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의 배출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는 상대적인 겁니다. 증상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정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이겠죠. 최 교수님한테 말씀하신 게 한 번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저희 그 확진이 됐다가
완치가 돼서 퇴소를 했는데 다시 재감염되는 사례가 일부에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경우는 그러면 우리가 재감염 사례가 새로운 양상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인데, 이 소위 재감염은 아주 최근에 감염됐다가 완치가 됐다가 다시 재감염돼,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이게 이제 약간 좀 불명확한 에어리어에 있는 이야기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의 경우에 나중에 이제 의료진들과 환자분들을 보았던 의료진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새롭게 나았다가 새롭게 감염되었을 가능성은 좀 낮다고 판단을 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에게서 이제 호흡기 검체에서 바이러스가 분리됐다고 하는데 입소시키고 나서 계속 검사를 해보면 만약에 새로운 감염이면 바이러스 분비량이 다시 한번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런 경과를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검사해보면 계속 음성으로 계속 보이는 사례가 대부분이더라.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는 격리가 해제되는 시점에 아주 소량의 바이러스가 남아있었던 것은 아닐까. 검사의 민감도 또는 검체의 종류에 따라서 좀 달리 보였던 게 아닐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희가 이제 객담을 통해서 배출되는 바이러스의 경우에 실제로 PCR에서 확인됐던 게 살아있는 바이러스, 전염력이 가진 바이러스가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확인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럴 가능성이 더 높다고 실제로 그분들을 진료한 임상가분들은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분들이 격리 해제되고 나서 한 1, 2주 내에 PCR을 해봤을 때 한 10% 이상, 15% 정도 내외에서 PCR이 양성이더라 이런 보고도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지금 계속 질병관리본부나 또는 이제 바이러스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랩에서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실제로 PCR에서 양성이 컬처, 그러니까 배양을 통해서도 바이어빌리티, 살아있는 바이러스인지 확인하는 작업을 좀 병행해서 봐야 되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재감염의 사례가 흔히 있을 거라고 일단 보지는 않는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사례들도 실제로는 재감염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임상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국민들한테는 좀 뭔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게 중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주로 이제 코로나19의 역학적인 양상에 대해서 주로 이제 우리 탐색을 해봤습니다. 이어서는 이제 우리나라 의료 체계 문제로 좀 이어 연결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무거운 주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도 드러나고 있는지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두드러진 문제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음압 격리 병상이었죠. 음압 병상. 이렇게 이제 전문적으로 감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병상 숫자가 부족하다.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호흡기 질환자들을 중심으로 돌볼 수 있는 감염병 전문 병원이 부족하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도 우리나라 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특히 허리 역할을 해야 될 중소병원에서도 전문 병원은 대부분 근골격계 중심의 전문 병원이 다수고, 이 감염병을 돌보거나 이런 호흡기 질환을 돌보는 내과 질환을 중심으로 보는 전문 병원이 상대적으로 없다 보니까 이런 유사시에는 어떻게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좀 우리 사회가 좀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서 우리 먼저 몇 가지를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고광필 교수님 생각에는 이제 소위 전문적인 병상의 부족, 이런 이제 감염병 환자들을 돌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현재 지금 국가 지정 음압 병상이 한 198 병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 그냥 1인실 포함해서 이제 음압 병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게 한 천여 개 정도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몇 개의 병상을 확보해야 되느냐, 사실 이건 정답은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유행하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냐, 그다음에 그의 유행 속도나 어떤 치료 기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게 절대적인 어떤 숫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인구 집단에서 어느 정도의 좀 병상 수는 확보돼야지 좀 우리가 막아낼 수 있다, 이런 컨센서스는 아마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볼 때는 저희가 넉넉한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병상 수를 이제 늘리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이러한 늘리는 거에 이제 가장 큰 장애 요인이 되는 게 사실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면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민간 병원에서는 당연히 이런 어떤 음압 병상을 운영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은 투자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문 병원을 공공에서 짓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민간에 투자를 해서 민간에서 음압 병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투자를 하는 방법도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병상 수 자체보다도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또 다른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런 병상이 한꺼번에 동시에 사용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유행 속도를 천천히 그러니까 급격한 유행을 막고 완만하게 증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역을 잘 해가지고 이러한 어떤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병상을 그러니까 입원하고 치료해서 퇴원하고 다시 또 입원하고 이런 어떤 활용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절대적인 숫자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는 방역을 더 철저히 해서 어떤 유행 속도를 늦추는 것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염병 전문병원은 지난 메르스 때도 나왔었고 그래서 제 기억에 아마 국립중앙의료원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국립중앙의료원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부설로 짓도록 하자라 이런 논의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추진이 안 되는 큰 이유가 물론 이제 재원이 안 만들어져서 그런 것도 있는데 다른 시각에서 보면 감염병 전문으로 돌보는 병원 이면 그걸 어떻게 보면 아주 저기 지역사회 골짜기에다가 산골짜기에다 둘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지역에다 둔다고 가정을 하면 일종의 님비 현상이 또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병원이 왜 우리 이웃에 내가 살고 있는 터전에 와야 되느냐 이런 형태의 님비 현상을 또 극복을 못하는 문제가 또 있어서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문제까지 포함하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지긴 하는데 우리 최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고 최근에 제가 알기로 경주 생활치료센터를 다녀오셨을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경험을 좀 소개를 하시면서 조금 의견을 보태주십시오. 저는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환자의 발생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면 어떤 정도의 자원을 갖고 있던 것도 대응은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유럽에서 보고 있는 상황 또 중국에서 경험했었던 것 또 우리나라의 대구 경북 지역에서 발생했던 환자분들의 상황을 보면요. 이게 그걸 다 수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나라는 없을 거거든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결국 이 유행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한 것은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감염병을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체계는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이 환자분들이 호흡기 질환 발열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분들이 코로나19의 가능성이 있고 증상만으로 감별을 못하니까 감기가 대학병으로 와야 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반 1차 진료하는 곳에서는 선별진료 또는 보호장구를 갖추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뭐 의료의 전달 체계도 굉장히 많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는데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민간의 체계와 공공의 체계가 좀 분리되어서 이런 환자분들을 따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계속 운영되어 있는 형태가 아니라면 이게 해결이 되기는 좀 어렵거든요, 이런 게. 그래서 저는 전달 체계를 이야기할 때 그런 부분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이제 갔었던 생활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제 경증 환자분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죠. 생활치료센터가 초기 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많은 환자분들이 동시에 들어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정보도 굉장히 부족했었고 또 아주 많은 환자분들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기관처럼 행동을 하면서 봐야 되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갖는 부담감이나 갖추어야 할 시스템들도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생활치료센터 같은 것들이 초반에 진통을 좀 겪었지만 그 생활치료센터가 지역사회에 이제 이렇게 폭증하는 환자분들로 인해서 의료기관이 마비가 되는 이 상황을 상당히 완화해 주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이 계속 지역사회 내에서 적체가 돼 있었다면, 그리고 지금 의료기관이 결국 소화를 못해서 지금 스페인이나 이탈리아에서 보듯이 환자분들 계속 복도에 깔려 있거나 뭐 집에 놓여 있다가 사망한 채로 발견되거나 이런 일이 계속 있었다면 우리가 갖는 혼란도 굉장히 컸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주 폭증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형태의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격리, 관리할 수 있는 체계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도 적당한 대안이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일각에서는 지금 이 문제가 다른 메르스 때의 경험하고 달리 메르스 때는 보면은 그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서부터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주로 수도권의 의료 자원이 대응하는 이런 시스템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19는 특히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서 지방정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보니까 한 측면에서 우려가 대한민국이 지금 모든 자원의 쏠림이 수도권으로 가고 있고 특히 의료자원의 쏠림 현상이 수도권에서 많이 펼쳐져 있다 보니까 이 대구 경북에서 멈추면 그나마 다행인데 다른 또 지역으로 퍼지게 되면 우리나라가 현재 갖고 있는 자원의 편중이 수도권으로 쏠려 있는 일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크게 겪을 것 같다. 특히 의료인력의 문제에 있어서 그럴 것 같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여러 대안들, 공공의대를 만들자는 대안부터 해서 여러 가지 대안들이 그동안 이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 게 바람직할지 천지 교수님의 의견 좀 부탁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의료 자원은 지역적인 편중이 상당히 되어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유행 때 가장 피해가 컸던 분은 거의 예외 없이 사회경제 수준이 낮은 사람, 사회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들에서 크게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다른 사회환경 문제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편중된 의료 자원의 문제 때문에 나타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위기 상황에서 이제 의료 자원의 배분 문제는 의료 자원의 균형적 배분이라는 측면도 물론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사실은 또 다른 측면에서 보이는 문제들도 있는데 예를 든다 그러면 위기 상황에서는 의료 자원의 배분 문제가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냐에 대한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절대적으로 의료 자원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의사든 병상이든 치료약제든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 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도 안타깝게도 이제 집에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망하는 분이 이제 4명까지 나오는 상황까지 갔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서 문제가 됐던 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의료 자원의 부족,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의 부족 두 가지가 있었고요. 다행히 이제 대구 경북 지역에서만 환자가 집중됐기 때문에 환자를 전국에 비어 있는 음압 병동이나 다른 병실로 뺄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에 있는 의료인들을 거기다 투입해서 일단 막을 수 있었던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만약에 동일한 상황이 수도권에서 나타난다 그러면 그때는 답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는 우리 수도권에 의료 자원이 많기 때문에 대책이 가능할 것 같지만 실제로 인구 수도 많기 때문에 대구 수만큼의 환자가 인구 비례로 대구만큼 우리가 환자 서지가 일어나면은 환자 폭발이 일어나면은 그때는 수도권도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그때 이제 당면되는 문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료 자원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가지고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각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 차원에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이죠. 가장 좋은 것은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않고 우리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에까지도 일단은 시나리오 놓고 대비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말씀도 좀 감사합니다. 조금 구체적으로 하면 지금 대구 경북에서 크게 어떻게 보면 이제 클러스터라고 해야 되나요? 큰 이제 어떻게 보면 대유행이 이제 퍼졌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상상을 해서
대구 경북을 벗어나 다른 광역자치도 수도권을 제외한 이런 데 또 이런 형태의 현상이 돌발적으로 벌어진다 그러면 우리 사회나 우리 지금 정부가 어느 정도 대처 능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우리 국가지역 음압병상이 1000병상 정도 있다고 했는데 1000병상을 만약에 넘어서는 순간적으로 이런 일이 만약에 벌어진다고 상상을 해보면 우리는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최 교수님이나 우리 고 교수님 편한 대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지정 음압병상이 이제 198개고요. 이제 전체 음압병상이 한 1000개 정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코로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중한 질환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가지고 사실은 일반 병실도 이동형 음압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음압병상은 아니지만 이제 음압병실처럼 지금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증도 분류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증 환자와 경증 환자 그리고 약간 그냥 관찰 정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달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 위주로 가고 종합병원에 있는 음압병실은 이제 좀 경증 환자, 그럼 더 경한 환자들은 지금 이제 생활지원센터라는 어떤 그런 어떤 전달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모든 의료 시스템을 이제 그렇게 전달 체계가 잘 가도록 지금 만드는 게 모든 관객님들의 어떤 희망 상황인데 어찌됐든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어떤 지정을 하긴 하지만 그런 전달 체계가 이런 어떤 부족한 병상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한 가지 대안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이동형 음압기는 메르스 때도 이용은 했었죠. 그 당시에는 또 제가 수원병원에 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경기도에 있는 좀 경증에서 중등도 정도의 환자분들은 수원병원에서 모아서 보았고 거기에서 중증으로 진행한 환자분들은 이제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고 이랬었는데요. 그때도 수원병원이 음압병상을 다 갖고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방마다 이동형 음압기를 놔서 병상 자체를 개조한 거죠. 구조를 개조하고 그다음에 이제 감염내과 전문 의료진이 없으니까 저희가 이제 파견을 나가서 그쪽에서 진료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중증도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어떻게 있는 자원을 활용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어느 지역이든지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물론 불균형이 있고 어느 지역은 조금 더 어려움을 겪겠고 그 속도가 더 빠를지는 모르겠지만 제일 병상이 몰려있는 수도권에서 대구 경북과 같은 상황이 벌어졌으면 이런 혼란이 없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속도를 감내할 수 있는 병상 수는 서울 경기 지역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런 말씀해 주셨던 중증도에 따른 분류 그리고 그 체계에 맞게 환자분들을 배정하는 것 그리고 지금 보면 아직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환자분들이 되게 임상 경과를 보면 한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에 나빠지는 환자분들은 그때 나빠지는 경과를 밟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전이 되거나 또는 그 시기가 지나서도 나빠지지 않는 분들은 점점 그냥 증상이 좋아지거나 뭐 경했던 분들은 그냥 그 상태로 있거나 그렇거든요. 근데 뒷단이 굉장히 길어요. 환자분들이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격리 해제의 조건을 맞출 때까지 격리되어 있는 상황이 굉장히 긴데 환자분들이 아랫단계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전담병원에서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하고 나서 이미 중증 상태가 해소가 됐지만 그 아랫단계로 이동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윗단계에서의 적응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거기서 격리 해제를 못하니까. 그래서 환자분들이 서로 트랜스퍼가 가능한 순환이 가능한 구조가 좀 되면 그래서 격리 해제만을 기다리고 있던 환자분들이라면 그 아래에 또 생활치료센터까지도 이동을 해서 환자분들이 좀 배분이 될 수 있으면 현재 갖고 있는 의료자원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예. 예. 우리 최 교수님 말씀 도중에 이제 이동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배분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그렇게 되려도 사실은 이제 이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상급종합병원, 대학병원급의 상급종합병원이 전국에 지금 43개가 있습니다. 대구 경북만 해도 4개 병원이 있죠. 대학병원급의 상급종합병원이.
거기는 나름대로 이제 작동을 잘 하고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는데 그 다음 단계에서 소위 허리 역할을 해야 될 종합병원 또는 이제 중소 전문 병원들이 이게 격리 해제 단계에 돼 있다든지 이런 형태의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이제 의료 인력 또는 시설 등이 좀 갖춰져야 이런 문제들이 다 종합적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우리가 이태이태하지만 잘 버텨오기도 한 게 사실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대구 경북의 지역이 국한됐던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다른 형태로 또 퍼지게 되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염려가 들고요. 아까 정신병원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정신병원 지금 원래 청도 대남병원에서 시작을 했었고 시작 자체가 그러다가 잠잠하다가 어제였죠? 대구의 한 정신병동에서 또 집단 감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그 폐쇄병동을 가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상상이 되실 텐데 거기서 감염 환자가 발생하면 급속도로 나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리 아주 열악한 상황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청도 대남병원 환자들을 치료할 때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정신 관련 정신병 환자 돌보는 자원을 거의 다 이용했거든요. 우리 중곡동에 있는 이제 M센터도 환자가 이동됐고 그중에서 환자가 중하면 국립중앙의료원도 갔었고 국립부곡병원도 이용하고 그래서 한 병원에 환자를 가까스로 막았던 경험이 불과 며칠 한 달 전이었던 것 같은데 또 이런 형태의 또 집단 감염이 벌어지면 여러 군데서 만약에 벌어진다고 상상을 해보면 저는 잘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감이 잘 안 오는데 백 교수님 어떻게 의견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맞다나 거기에 현장에 방문한 국립정신건강센터의 전문가들도 사실 매뉴얼 없는 초유의 상황이라고 처음에 얘기했었고 초반부터 이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청도에서 해결한 방식은 이제 국립정신건강센터, 그러니까 국립정신병원이 이제 들의 병상을 있는 분들을 민간으로 이제 전원을 하고 거기에 이제 음압 병상을 포터블을 도입해서 만들고 이제 내과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정말 한 병원을 전국에 있는 분들이 또 중증 환자들은 또 대학병원으로 많이 가셨고 해서 다행히 이제 추가적인 희생을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이게 시설의 일이 뭐 좀 열악하냐 아니냐를 떠나서 지금 전국에 있는 정신과 병동 어디라도 사실은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면은 그 안에서 퍼지는 걸 막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그 중간에 배성병원이라는 곳에서만 이제 한 6명 이하로 막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다른 지역하고 좀 달랐던 점은 이제 환자분들까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참고할 만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어떤 집단 거주 시설에서의 밀접 접촉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시설이 좋건 나쁘건 뭐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정부에서도 이 부분은 특히 경증의 경우에는 이제 좀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정신과 치료와 내과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긴급히 아마 만들려는 공고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고요. 좀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제 얼굴이 편안해 보이시는데 제가 아는 많은 분들은 그 자체로 심리적으로 굉장히 위축감을 환자가 아닌 분들도 느끼고 계십니다. 특히 저 어르신 분들은 아마도 여기 젊으신 분들 아마 저희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 분들한테 같이 안 살면 그렇게 전화는 한 번씩 다 했을 겁니다. 이 사태가 보니까 코로나19가 특히 어르신분들한테 고령층이 상당히 위험하다고 하니까 절대로 밖에 다니지 마시고 집안에만 꼭 계세요. 이런 전화를 아마도 우리 자식분들은 아마 하셨을 거라고 짐작이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집에 지금 뭐 한두 달도 아니고 계속 길어진다고 가정을 하면 그분들이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또 불안감도 당연히 있을 거고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특히 심리적인 어려움들도 상당히 있을 텐데 이런 이제 뭐 가장 두 가지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확진자분들이 가장 어렵겠죠, 사실은. 확진자가 겪는 이제 공통된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의견을 좀 박 교수님 좀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재난이라는 게 개인과 지역 사회가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사고니까 뭐 누구나 힘들고 이제 경제적 문제, 심리적 문제 여러 가지를 초래하는데 감염 재난에서 지금 확진된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는 일단은 격리부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자가 격리 기간이 앞에 있는 분들이 많아서 일주일 주 기다리다가 이제 확진을 받으면 생활치료 시설로 옮기거나 이제 입원을 하는데 그 기간이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한 달 동안 뭐 전혀 일도 못하고 또 본인의 건강에 대한 뭐 두려움도 있고 또 이분들이 가장 염려하는 게 이게 우리나라 사회를 볼 때 요즘에 이제 그 외신 기자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저희한테 물어보기도 하는 거가 이 확진자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이유에 첫 번째가 이번에 저희가 동선 공개한 거가 영향이 있느냐. 이제 개인정보가 사실 뭐 굉장히 노출되고 어디 어디 있었다는 걸 알면은 대체로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특정이 되니까 그로 인한 이제 신상 정보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호소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게 우리가 되게 우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남에게 이제 내가 피해를 주지 않았을까 하는 죄책감도 굉장히 많이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지금 저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제 2018년 기준으로 1년에 13,670명이 자살로 생명을 잃는 나라인데 이 경찰청 통계에 우리나라 자살의 3대 원인은 이제 정신건강의 문제, 이제 경제적 스트레스, 세 번째 건강의 문제인데 이 삼중고가 코로나와 함께 지금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재난에 대처하는 집단의 노력이 초기에는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헌신하는 의료진도 응원하고 집단의 결속력이 높아지는 이제 허니문 피리어드가 있고 뭐 이것도 못하는 나라는 이제 바로 무너지는 건데요. 저희는 이제 잘 성숙하게 대처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두 달 세 달 가면은 이제 롱 섀도우 그러니까 오랫동안 긴 그림자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제적 어려움이나 이 기존의 치료가 중단된 분들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 몰리지 않도록 하는 대책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조금 또 가슴이 또 답답해지네요. 우리 잘 알고 있지만 OECD 국가 중에 대한민국이 자살자가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자살의 큰 원인이 정신건강 문제하고 경제적 문제로 사실은 지배하게 되는데 우리 지금 경험하고 있지만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으로도 상당히 외롭고 힘들어지는 계층이 나타나고 있고 대상들이 거기에 또 우리 다 느끼겠지만 이게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적인 문제도 당연히 수반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그래도 애써 노력해서 그나마 자살 숫자를 좀 줄여왔던 부분들이 혹시 또 댐이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염려도 드네요. 우리가 미처 생각 못했던 재난에 대한 재난 방역 이런 용어로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는 좀 고민을 해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다음 테마를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이번부터는 이제 가짜 뉴스, 소위 그다음 유언비어 이런 이제 잘못된 정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시간으로 가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뭐 가짜 뉴스들도 돌아다니고 뭐 저한테도 뭐 몇몇 기자분들이 질문을 해서 이런 거에서 어떤 의견이 있냐 했을 때 제가 여러 번 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모른다 그러면 기사는 안 쓰시더라고요. 재밌게도. 근데 이제 아무튼 그런 일들이 있는데 몇 가지 좀 저 우리 국민들하고 같이 공유해야 될 정보를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이게 좀 어떤 경로로 소위 전파가 되느냐 이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메르스 때는 소위 이제
훨씬 더 전파력이 이게 한번 걸리면 전파력은 약하지만 한번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됐을 때 소위 침방울로 특정을 해왔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최근에 근데 중국 보건당국 또는 이제 언론에서 소위 공기 중에 떠 있는 입자를 통해서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지적들이 일부 나오기도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지역사회 감염이 좀 늘어난 거 아니냐 이 문제에 대해서 소위 공기 전염의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바람직할지 우리 최 교수님 의견 좀 부탁합니다. 네. 공기 매개 전파의 가능성이 있죠. 근데 그게 이 코로나19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 메르스 때도 같은 이야기였었는데 공기 매개 전파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주된 전파인가 있죠. 에어로졸을 형성시킬 수 있는 상황이 생기면 공기 매개 전파는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일상생활 중에 많이 있겠느냐인데요. 이제 저희가 주된 전파 경로는 비말과 접촉 전파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러니까 비말은 되게 튀어나와서 중력의 영향으로 공기의 부력으로 떠다니지 않고 바로 떨어지는 형태의 크기 무게를 갖고 있는 침방울 안에 들어있는 바이러스 통해 전파되는 걸 이야기하고요. 접촉 전파는 간혹 이제 뭐 손에 묻기만 하면 감염된다고 오해하시는데 그건 아니죠. 손은 매개체의 역할을 하는 거고 손으로 나의 점막에 접종을 시키면서 감염이 되는 거죠. 에어로졸은 그러니까 이제 공기를 매개로 해서 갈 수 있는 아주 작은 사이즈의 침방울이 생기는 걸 말합니다. 비말 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가 의료기관 내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객담을 유도하는 과정 중이라든가 아니면 기관삽관을 한다든가 기관지 내시경을 한다든가 그런 경우이죠.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가능한 경우라면 좁고 밀폐되어 있는 공간에 바이러스의 배출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머물면서 반복해서 기침을 하면서 바이러스의 배출을 유도해냈을 때 그런 경우에는 한동안 공기 중에 에어로졸의 형태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상황이 일상생활 중에 많이 벌어지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 좁은 공간에 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공간에서 그 환자분이 지나가고 나서 바로 다음 사람이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형태로 감염이 일어날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 중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 매개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일상생활의 주된 전파 경로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게 지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최 교수님 의견 중에 주된 전파 경로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제 근데 각 개인이 받아들일 때는 주된 전파 경로는 아니더라도 비주된 전파 경로로라도 감염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우리 사회가 위축돼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접촉 전파 가능성은 적다고 하는데 오늘도 제가 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장면을 일부러 조금 유심히 봤더니 문고리를 손으로 잡는 분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렇게 몸으로 밀고 들어오십니다. 상당수가 젊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접촉 전파 감염을 우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네, 접촉 전파는 가능성이 낮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의료기관이 아닌 일상생활에서는 아마도 비말보다 접촉 전파가 더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죠. 저희가 공기 매개 전파를 걱정하는 이유는 이제 굉장히 넓은 범위까지 바이러스가 전달될 수 있다. 그러니까 공간에 같은 공간에 있을 때 1, 2m의 내의 거리가 아니다고 하더라도 전파될 수 있다라는 점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건데요. 사실 접촉 전파는 거리의 개념이 아예 없는 거거든요. 그분이 있다가 가면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 있는 전염력을 가질 수 있는 기간 동안에는 다음 사람이 이 사람과 상당한 거리를 두고 그곳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파가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일상생활에 있어서 환자를 보는 의료진이 아닌 분들에 있어서 전염의 위험성이 더 높은 부분은 사실은 접촉 전파가 맞고 그런 것 때문에 손위생이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저희 교통수단인 지하철이나 버스 같은 경우에 요새 승객이 상당히 줄어 있긴 하지만 그래도 경우에 따라 시간대에 따라서 한 승객이 많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다행히 대부분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긴 한데 이 자체로도 소위 접촉 전파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게 맞나요? 네, 가능성은 다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냐고 물어보면 다 있긴 할 텐데 근데 이제 저는 어떤 환경이 이 오염돼 있는 물건, 뭐 지폐, 신용카드, 뭐 배송돼 있는 택배
택배, 뭐 문고리 이런 굉장히 질문을 많이 받는데 가능성으로 따지면 다 있죠. 그런데 그러면 그거를 만지면 감염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결국 위생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무엇이 오염되어 있는 것을 만졌든 만지지 않았든 해결은 동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진다고 해서 감염이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접촉, 이런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이후에 손위생이 바로 가능하다면 또는 바로 손위생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손으로 나의 점막에 만지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면 감염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디가 오염돼 있고 어디가 걱정이다라는 걸 생각하는 것보다 손위생을 잘하면 된다. 또 손으로 얼굴에 가져가는 이런 행동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도록 의식적으로라도 하지 않도록 한다. 이런 부분을 더 강조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굴만 안 만지면 되는 걸 손자도 닦고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이제 점막으로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점막이 아시다시피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눈, 코, 입이 대부분이니까요. 의외로 자주 만져요, 근데 사람들이. 잘 보세요, 자기 습관을 네, 보시면. 그렇죠. 예. 그래요, 아무튼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또 하나가 우리가 희망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그 대부분의 바이러스가 날이 따뜻해지면, 기온이 올라가면 사멸할 것이다. 이런 기대를 적어도 지난 1월 초, 1월 중순, 1월 말, 2월 초까지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을이나 이제 날이 추워지면 다시 유행한다. 인플루엔자하고도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날씨 변화에 따른 유행 추세는 실제 우리가 어디까지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천 교수님 의견 부탁합니다. 예,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잘 모릅니다. 이 바이러스의 특성을 아직 우리가 잘 모르고 그다음에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계절을 나본 적이 없어서 어떤 특성을 보일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19 이외에 그 기존에 이제 우리한테 소위 감기를 일으켰던 코로나 바이러스들은 뚜렷하게 계절성을 가졌었습니다. 또 그 우리가 흔히 대표적인 호흡기 질환으로 얘기하고 있는 바이러스 질환인 인플루엔자도 뚜렷한 계절성을 가졌었습니다. 계절성을 가진다라는 것은 이제 기온하고 습도 조건하고 특정 이제 우리나라 같은 온대 지역에서는 그 지역 사회 감염력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실제로 이제 지역 사회에 우리가 그 확인할 만한 이제 유행을 안 만든다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그 지금 코로나 19 같은 경우에는 흔히 이제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열대 지역에서도 거기는 온도가 높고 습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유행하고 있으므로 그런 기온의 영향 없이 그 계속 될 것이다라고 또 주장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도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열대 지역에서는 1년 내내 유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온대 지역에서는 여름이 없어지고 겨울에 나타나는 것을 반복하지만 그 인플루엔자는 그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계절에 따라서 이제 바뀔 때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도 지구를 순환하지만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열대 지역하고 아열대 지역은 그 남반구가 유행하고 북반구가 유행할 때 같이 유행하기 때문에 1년 내내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확실한 거는 온대 지역은 그 여름이 되면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그 분리해내기 아주 힘들거든요. 그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실제로 지역에 따라서 특성에 따라서 상당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희망적으로는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나 그 인플루엔자처럼 여름이 되면 잠잠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바이러스의 전파 특성상 그렇다 하더라도 가을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라고 예측하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계절 특성에 관계없이 여름에도 지속적으로 또 비슷하게 유행할 것이다라고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하버드 대학에서도 그 현재 이제 두 개의 시뮬레이션을 보여줄 때 계절성을 인정했을 때 계절성이 없을 때 이 두 가지로 시뮬레이션해서 실제로 어떻게 나타날지를 이제 비교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적인 것은 대체적으로 그 호흡기 바이러스들이 그 특히 이제 실험실 조건이든 지역사회 조건이든 전파에서 기온하고 습도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 1차적으로 기대를 거시는 분도 많습니다. 제가 말씀도 죄송합니다. 기대를 거두는 것까지 해서 좀 멈추면 안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아무튼 희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날이 좀 따뜻해지면 우리 사회가 이 거리두기 사회적 격리도 조금 해소할 수 있고 이러기를 희망하는데 물론 그렇지 않을 의견도 있다 뭐 이런 말씀으로 좀 정리가 되는데요. 그래도 확률상은 날이 따뜻하면 그래도 괜찮아진다는 얘기죠? 괜찮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날씨가 따뜻해지고 습도가 올라가면 지금처럼 강한 전파력, 지역사회 전파력보다는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염려하는 게 날이 따뜻해지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이제 마스크 착용을 잘 나름대로 잘하고 계신데 날이 더워지면 이 마스크 쓰는 것 자체가 고통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스크와 관련해서도 여러 좀 논란이 좀 있는데 우리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거지만 다시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봅시다. 코로나19 감염 막는데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좋은 거 쓰고 계신데 면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가 지금 그 다른 보건용 마스크와 기능적 차이가 있는 건지 일단 그 점에서 구 교수님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스크를 크게 이제 나눠보면 면 마스크, 그다음에 이제 일회용 부직포 마스크, 이제 덴탈 마스크라고 부르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보건용 마스크, 그다음에 일부 이제 방진 마스크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건용 마스크라 하면 이제 대개는 이제 KF94, KF80 이제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KF는 코리아 필터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승인한 보건용으로 쓰이는 보건용 마스크다라고 이제 승인된 제품이고요. 그래서 KF80은 이제 0.6 마이크로미터의 어떤 입자를 80% 이상 막아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KF94는 0.4 마이크로미터의 크기의 입자를 94% 이상 막아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말로 전파가 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비말의 크기가 대개는 이제 0.5 내외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KF94나 KF80 정도만 쓰더라도 충분히 방어가 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덴탈 마스크는 사실은 이제 KF 몇이다 이렇게 숫자가 있지는 않습니다. 식약처의 승인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이제 뭐 실험 결과에 의하면은 한 KF80이 한 83% 정도의 기능을 한다. 그러니까 뭐 곱하면 아마 KF 한 60, 70 정도의 아마 기능을 정도를 하는 것 같고요.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한 KF 30 정도 수준이다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라기보다는 이제 완전히 완벽하게 막지는 못하겠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하는 게 낫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너무 그렇게 하면 이제 면 마스크를 써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이제 안 하는 것보다 낫다 뭐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뭐 수급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져 가지고 마스크 구할 데가 도저히 없으면은 면 마스크라도 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은 많이 지금 구하기가 예전보다 좀 용이해졌기 때문에 저는 면 마스크보다는 그 위에 좀 덴탈 마스크 정도는 아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드릴 수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제 거기 필터만 장착해서 쓰시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필터 가격이 굉장히 뭐 한 300원 뭐 이렇게 굉장히 저렴하다고 하니까 그런 방안도 아마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스크를 그러면 재사용하는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더 드릴게요. 우리 지금 공적 마스크를 이제 여기도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을 텐데 일주일에 두 개만 공급했잖아요. 한동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죠. 일주일에 두 개 공급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식으로는 3일, 4일 두 개를 가지고 하루는 하나는 3일, 하나는 4일 이렇게 나눠 쓰라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그렇게 재사용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 면 마스크 같으면 이제 빨아 쓰는 분들도 계잖아요. 그런 형태의 재사용은 뭐 권장할 수도 있는 문제인가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유통 이게 기간까지 포함해서. WHO에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재사용은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고하지 않는 이유는 이미 한번 썼으면 사실 겉면은 이미 오염돼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시 재사용하는 거는 오히려 감염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권고하지는 않는데요. 그 대신에 이제 재사용할 때 좀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통해서 좀 재사용할 수 있는 어떤 과학적인 근거들이 제시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재사용했을 때 필터의 기능을 원래 가지고 있었던 처음 사용했을 때 그 기능을 그대로 필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떤 오염됐을지 모르는 그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느냐. 이제 이 두 가지가 만족을 하게 되면은 재사용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열 처리를 하는 경우에 70도 이상이 올라가면 이제 바이러스가 이제
대개는 죽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또 너무 높으면 또 이제 필터의 기능이 상하기 때문에 70도에서 100도 정도의 이제 온도에서 좀 열 처리를 하면 재사용이 가능하다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이제 70도 이상의 오븐에 30분 정도 두면은 재사용이 가능하다. 혹은 뜨거운 증기에 10분 정도 두는 경우, 그 다음에 자외선에 한 30분을 두는 경우에 이제 필터의 기능이 유지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공식적인 논문으로 아직 나와 있긴 않기 때문에 아직 전문가의 어떤 공통된 합의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이 연구에 의하면 이제 알코올 소독이나 염소 소독은 대신에 이제 오히려 필터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걸로 네,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고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최근에 마스크를 그 수증기 찜통 거기다가 처리하면 효과가 있다는 정보가 어디서 나와서 일부 마트에서 찜통이 이제 품절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 주말쯤에. 그래서 이게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되는지 그럼 어떤 의견이 필요할지 고 교수님 아니라도 자유롭게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면 찜통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우리 국민들이 좀 굉장히 빨리빨리 좀 적시성에 맞는 올바른 정보를 알기를 원해요. 불안하시니까 심리적으로 불안하시니까 그럴 텐데 이 점에 있어서 정보를 이렇게 판별할 수 있는 기능을 우리 사회 누군가는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를 조금 뭐 폭넓게 좀 의견을 주실 수 있을까요? 과거와 다르게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사실은 어떤 정보가 아주 빠르게 그 소통이 됩니다. 그것이 옳은 정보든 아니면 옳지 않은 정보든 그 과거에 이제 그 매스컴이나 신문을 통해서 나왔던 것보다도 오히려 더 그런 정보들이 더 빠르게 유통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마스크의 재사용이나 아니면은 그 이런 문제에 있어서 물론 이제 그 마스크가 이제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정부 나름대로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지금 고 교수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사실은 정부 우리나라 이제 식약처나 이런 데서 그 사실은 마스크를 어떻게 재활용했을 때 필터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면서 그 재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실험도 하고 가이드를 같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없이 그냥 그 어느 정도 재사용해도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일회용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 어중간하게 그야말로 그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결국 국민들이 자기가 각자 알아서 온갖 방법으로 마스크를 재사용하고 그게 효과가 없고 필터가 망가진 마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그 착용하는 일이 계속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 제가 보기에는 현대화 같은 상황에서 그 정부가 빠르게 그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놓치고 있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그 너무 빠르게 사람들이 믿고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지 않고 그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 자기가 개발한 방법을 퍼뜨리는 것 이런 것들이 같이 좀 그 섞여서 나타난 문제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그 자원의 제한이 문제인 거죠. 우리가 충분한 자원이 있다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활용해야 하니 위험도에 따라서 위험도가 높은 군과 그렇지 않은 군에 있어서의 다른 가이드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나은 상황이라고 느꼈던 것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특히 유럽에서는 의료인들이 마스크나 개인 보호구가 부족해서 재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적어도 우리는 의료진들은 그렇게 하지 않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 CDC나 유럽 ECDC에서 N95 마스크처럼 이제 이렇게 방역으로 사용해야 되는 마스크를 리유즈해야 되는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가이드를 최근에 게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의 상황은 얼마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이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이거를 일상 환경에 적용할 수 있을까? 그건 또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실험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다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 같다. 일상 환경이 의료 환경처럼 아주 균일한 형태의 노출과 아닌 것이 구분되기는 좀 어려우니까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말씀 논쟁인데 제가 조금 저기 몇 가지 사례를 좀 들어드릴게요. 이게 저 이제 그 우리가 팩트 체크라고 할 때 제가 알고 있는 사례 중에
예를 들면 10초 이상 숨을 참았을 때 기침이나 답답함이 없으면 폐섬유증이 없다. 이래서 코로나19에 감염이 안 된 것이다. 이런 이제 시중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가 뭘 마시는 거 관련된 얘기들이 많은데 비타민 D, 생강물을 끓여 마시는 게 상당히 예방 효과가 있다. 이런 형태의 일들이 이런 정보들이 시중에서 특히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대응해서 우리가 전문가적인 식견으로 정리를 해주는 게 맞을지 아니면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지 의견 있으시면 우리 패널분들 편하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 교수님도 의견 주시면 좋겠어요. 뭐 대표적으로 좀 안타까웠던 거는 그 어떤 예배를 보면서 이제 소금물을 뿌려서 입안에 대고 뿌리면서 오히려 더 전파가 촉진되지 않았나 하는 뭐 이런 소금물이 이제 예방 효과가 있다는 가짜뉴스로 비롯된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이 재난 시기에 이제 사실 이제 불안이나 분노,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이 영향을 주는 것 중에 특히 불안 때문에 이제 가짜 뉴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오히려 내가 찾은 정보를 더 신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틀린 뉴스가 더 날개를 다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대부분은 이 불안 반응은 재난 시기에 정상 반응입니다. 꼭 필요하기도 합니다. 불안이 있어야 지금 나온 마스크도 쓰고 뭐 손도 씻고 오히려 불안이 너무 없는 분들이 이제 자가격리 수칙을 안 지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남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불안은 꼭 필요한데 이게 균형을 맞춘다는 게 이 시기에 매우 어렵기는 합니다. 대개는 한 80% 이상의 국민들은 또 성숙하게 대처할 수 있는데 한 10%에서 20%는 이런 가짜뉴스에도 또 영향을 받고 다른 한편에서는 그 심한 불안이나 우울 때문에 또 치료가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공포증이고 건강 염려증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이제 호소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간이 종식되지 않는 기간이 오래될수록 지속될수록 이런 문제는 계속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백 교수님 조금 이따 더 의견을 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제를 조금 더 바꿔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계신 패널분들 포함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지금 고통을 호소하는 가장 큰 이유 하나만 찾자 그러면 일상을 회복하지 못한다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었던 일상적인 활동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바이러스가 대유행하고 있으니까 참는데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라고 하니까 참는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다들 가슴 답답하게 생각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인구의 70%까지 감염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말씀하신 적이 있고 대만의 한 학자는 이렇게 관심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은 만 명으로 통제될 수 있을 거다. 그런데 이태리는 10만 명까지 예상된다. 이런 발표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다. 종식될 것이다. 굉장히 유명하신 분들도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전망이 엇갈리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패널 분들은 개인적인 식견과 더불어 이 코로나 사태가 어디까지 갈 거라고 예측하시는지 일종의 제가 돌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고 교수님부터 먼저. 네, 뭐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대답은 사실은
점쟁이가 되라는 것과 마찬가지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근데 과연 이게 우리나라에서 과연 이게 다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냐는 저는 뭐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좀 저는 긍정적으로 좀 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국민의 어떤 공감대, 그다음에 정보의 어떤 투명성, 그다음에 어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민들이 지켜야 될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어떤 신속한 진단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속한 진단 시스템과 어떤 국민의 어떤 이해도 이런 것들이 결국 질병이 퍼졌을 때 빨리 확인해서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들이거든요. 빠른 진단과 빠른 차단.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현재로서는 잘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뭐 집단 감염이나 이런 산발적으로 생길 수는 있지만 이게 뭐 여름, 가을, 겨울까지 계속 갈 수는 있지만 이게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될 정도로 어떤 폭발적인 증가, 그러니까 대구처럼 그런 상황이 다시 오지는 않을 거라고 희망적으로 기대를 걸어봅니다. 저 애매한 말씀이신데 그러면 우리는 딱 이렇게 예스 노로 대답해 주시면 참 고맙겠네. 최 교수님 어떠세요? 네, 예측은 정말 어렵죠. 제가 예전에 어떤 곳에서 예측은 하지 말고 시나리오를 세워 대책만 세워라 이런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도 예측은 잘 하려 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그냥 생각해 보면 이 바이러스가 우리가 종식이라는 단어를 예전에 메르스처럼 쓸 수 있는 때가 올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적어도 단기간에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지금의 환자 발생의 양상을 보면 최근에는 거의 한 100명대에서 신환자 발생이 쭉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균형을 좀 이룬 시점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갖고 있는 전파력, 그다음에 뭐 이런 기온이나 습도의 환경, 그리고 국민들이 지켜주시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부의 방역, 이게 한 100명대 수준에서 균형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떤 것이 하나 깨어졌을 때 다시 환자가 급증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좀 갖고요. 그런 면에서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더 더워지는 때가 오면 지금의 수준의 방역이 유지된다면 거리두기가 유지된다면 좀 줄어들다가 다시 좀 불리해지는 때가 오면 우리가 불리해지는 때가 오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취하고 있는 이러한 조치들이 그러니까 뭐 결국 알값이라는 게 시간에 따라 계속 어떻게 하냐에 따라 바뀌는 거니까요. 달라진다면 여름이 되어서도 바이러스의 측면에서 좀 불리한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환자를 많이 경험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조치들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좀 많이 합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로는 우리 최 교수님 말씀은 현재와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적극적인 방역 대책이 지속된다고 하면 일종의 균형 상태로 단기간에 종식은 어렵고 약 100명의 확진자가 나오면 현재 시점 같은 일들이 균형 상태로 당분간 갈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답답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지금 같은 상태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호응하시고 좋아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겠지만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특히 우리 소상공인을 비롯한 우리 경제가 또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소비 활동들이 일어나야 우리 경제가 튼튼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단해서 예측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는데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우리 사태에 대한 그냥 바램만 말씀하지 마시고 예측과 더불어 우리가 그럼 어떻게 가면 좋겠다라는 일종의 대책까지 두 교수님은 보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외국처럼 강제적인 락다운을 시행했을 때는 사실은 이제 국가에서 그런 정책을 수행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경제적인 피해 손상을 국가에서 배상을 해주는 것이 당연합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 나라들이 그 하는 락다운보다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자율적으로 잘 지키고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휴교나 아니면은 그 집단의 모임 자제,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 그 많은 회사들이 자택근무를 포함해서 그야말로 정말 사회적 거리두기를 어느 나라보다도 강제적으로 수행하는 어느 나라보다도 잘하고 있고 그것이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우리나라 같은 자율적인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희생자가 나오는데 그 희생자는 대체적으로 영세업자고 자영업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그나마 그 이 온라인을 통한 것 그다음에 이제 다른 다양한 방법으로 극복을 해 나가지만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 같은 자율적인 사회적 규제는 그야말로 이 거리에 있는 식당들 그다음에 영세민들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2차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는 구조입니다. 그 그분들의 희생으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 그 감염 재생 수준을 낮춰서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계속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바이러스가 특히 이제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을 때는 그 우리만 끝날 수 있느냐? 그것이 그 이 같은 지구를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람 간 접촉을 완전히 분리해내지 못하는 한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스나 메르스처럼 그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숙주를 찾아내고 치료하는 거로 얘가 끝날 것이냐? 얘는 그렇지 않거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파력이나 이런 것들이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질환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장기전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얘를 어차피 단기전으로 끝나지 못한다 그러면 그 장기전에 대한 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런 측면에서는 그 정부도 자꾸 이제 어떻게 될 것이냐 시나리오를 내놔라 아니면 모델링을 내놔라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그 어떤 그 전문가도 현재 사태가 일단락 될 거라고 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해외에서 그 수행하고 있는 모델링들을 보면은 결국은 장기적으로 갑니다. 다만 이 장기적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질 때 유행도 통제하고 경제 활동도 유지할 것인가가 그 문제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아직 우리는 그 학문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이 전문가들이 해야 될 영역이 많다고 생각하고 정부도 제 생각에 그 어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그 실제로 방역에 대한 것을 방점을 두고 그 정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계속 그냥 땜방식으로 나가게 되고 그다음에 환자가 줄면은 잘했다라고 자화자찬하고 환자가 조금 늘어나면은 또 그냥 그 막 아우성이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지 않고 그 길게 보고 장기전으로 봐서 그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계속 이제 이번 주가 고비다, 다음 주가 고비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어떻게 전문가들이 봤을 때 도대체 어떤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궁금증을 낳게 하는 이야기보다는 그 이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민한테 분명히 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을 그 솔직하게 좀 준비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천 교수님 어제 장기전에 대비해야 된다 말씀하고 우리 현재까지 우리 사회가 버티고 있는 건 어쨌든 사회적 취약계층 영세민 분들이죠. 이분들의 희생으로 우리가 지금 버티고 있다는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와닿습니다. 예, 백 교수님 의견 좀. 뭐 지금 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러니까 극단적 봉쇄가 아니라 자율적으로 결국 이 문제를 푸는 정도로 성숙했다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지만 결국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라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전에 IMF 때나 미국발 금융위기 때나 이런 경제적 위기 때마다 이제 자살이 한 번씩 폭증했는데 그때 결국 그 이전하고 경제적 상황이 급변한 사람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이 가장 영향을 받았는데 지금 자영업 일부는 뭐 실제 저희 진료실에 오셔서도 뭐 이게 가게를 열어놓은 의미도 없고 뭐 실제 닫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거기 직원들을 유지할 수 없고 뭐 월급을 못 주는 이런 상태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반면에 이런 위기 과정에 접근하는 그 행정 서비스 그리고 복지 서비스들은 현재 굉장히 방역적으로 많이 치우치면서 지자체에서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도 뭐 지금 생활치료시설에 상담 전화를 할 때 몇 분은 그 부분을 알려드려야 되더라고요. 이거 119 통해가지고 긴급한 지원을 요청하셔야 된다. 이거 현실적인 문제고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동시에 있다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사회 서비스나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있는데도 절망에 빠져서 국민들이 이걸 구조 요청을 못하면서 이 최악의 상황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리더나 정부에서 이 구조 요청을 해야 되는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려야 되고 지금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을 발견하는 노력과 동시에 여기서 위기에 빠져서 그 가정이 무너질 수 있는 분들을 발견해서 대책을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가 같이 가야지 저희가 한편은 지금 코로나 위기도 잘 컨트롤해가는 게 이제 보이지 않는 적을 싸울 때 검사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하면서 이제 대처해 온 건데 지금 경제적 위기나 위기에 몰린 가정을 빨리 발견해서 서비스에 연결시키려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생각되고요. 이게 없으면 그 다음에 뭐 심리적인 지원만은 의미가 없습니다. 같이 가야 되는 복지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같이 제공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이라는 이제 의료 문제로부터 시작이 됐는데 우리 특히 이제 저소득 계층이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고 벌써 닥쳐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복지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포용하며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우리가 코로나19로 토론을 시작했는데 토론하고서 약 2시간이 지나가니까 뭐가 좀 이렇게 해결점을 찾고자 오늘의 주제처럼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장기전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게 여기 전문가분들의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장기전이라고 해도 뭐 두 달, 세 달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기를 바랬는데 그냥 장기전이라는 표현을 주셔서 그러면 제가 저런 표현을 해도 될까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상황이 이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대책을 세워가고 있는데 어차피 상황이 이렇게 된 바에는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기 예를 들면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 장기전에 대비하는 건 어떨까요? 제가 왜 그 생각을 했냐면 저 상황이 열악해진 이탈리아 국민들이 어떤 장면을 보니까 아파트 발코니에 나와서 이렇게 막 음악을 부르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장면에 TV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러면서 이게 백 교수님 말씀하신 심리적인 지지 이런 것도 다 해당이 될 텐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여태까지 협조가 됐던 거는 단기간에 끝날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에서 아마 우리 국민들이 여태까지 협조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이라 그러면은 조금은 다른 메시지가 우리 사회에 좀 퍼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그냥 생각한 거는 개인적인 의견인데 이왕 이렇게 된 건 코로나19와 더불어 살아가기 예를 들면 이런 이제 메시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걸 포함해서 마지막으로 우리 토론 시간이 다 지나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들 오늘 못하신 얘기들 한 말씀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뭐 순서 상관없이 뭐 준비되시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순서대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우리 고 교수님부터. 네. 예. 사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위기 소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대개는 위기 소통을 비관적인 경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낙관적인 장담을 할 것이냐. 이 두 개를 사실은 각각의 장단점이 있고요. 이런 두 개들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국민들한테 이제 올바른 정보가 제공이 돼야지만 사실은 이게 어떤 감염병 대처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위기 소통 5대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런 정보가 신속하게 가고 국민과의 어떤 신뢰 관계를 구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과의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질병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어떤 국민 맞춤형 행동 수칙을 제공한다. 이런 어떤 위기 소통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런 위기 소통들이 잘 국민과
잘 소통이 돼야지만 어떤 장기전에 대비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저희가 사실 장기전에 대비하면서 지금 현재 고강도의 어떤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하면서 어찌 보면 뭐든지 다 제약하는, 뭐든지 하지 말라, 뭐 집 밖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말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국민들 간의 어떤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때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요 정도는 해도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전문가 집단에서 좀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어떤 허용 범위 내에서 가능한 부분들을 좀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적용할 수 있는 어떤 수칙들이 좀 만들어서 좀 나갔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그럼 조금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지면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그 길가의 플랜카드 거에 나와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는 모임 자제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일주일에 모임은 세 번이나 이렇게 바꿔주면 될까요? 네, 어려운 문제일 것 같긴 한데요. 사실은 모임 자체를 하지 않는 게 지금 현재로는 원칙인데 이걸 진짜 뭐 1년, 2년, 10년 이렇게 간다고 하면 진짜 그때까지 계속 할 것이냐, 그건 사실 어렵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아마 구조적인 시스템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모임을 좀 야외에서의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거리 간격이라든지 테이블 간의 간격이라든지 어떤 접촉할 수 있는 어떤 그 문고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예방 대책이라든지 이런 좀 구체적인 좀 방안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그렇고 아까 천 교수님 말씀해 주셨던 내용도 그렇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장기적인 방안은 결국 사회가 유지될 수 있는 상황이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약물학적인 중재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백신이 언젠가 개발되면 모르겠지만 그 전의 상황에서는 결국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수단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수단을 완화하면 완화하는 만큼 위험성이 올라가는 건 불가피한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의 위험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비유해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죠. 그렇지만 이동을 해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차를 이용하죠. 차를 이용하더라도 10km, 20km만 달리게 만들면 큰 사고의 위험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는 갈 수가 없으니 일반 도로에서는 50km, 고속도로에서는 100km, 110km가 사회적 합의를 이룬 부분이거든요. 이 정도의 위험은 감내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위험을 좀 낮추되 이것까지는 허용을 하자라는 거죠. 그러한 부분의 사회적 합의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 시스템이 결국은 아예 안 바뀌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일상이 바뀌어 있는데 저는 이 바뀌는 시스템이 결국은 효율이 좀 낮춰지고 사회가 좀 느려지고 대신 안전을 택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리고 그게 유지될 수 있는 사회 구조와 시각과 기대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러한 일을 겪은 게 처음이 아니더라라는 거죠. 뭐 이렇게 약물학적 중재가 없는 대유행을 겪은 거는 뭐 1918년 스페인 플루 이후로는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뭐 실제로는 신종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 대유행을 반복해서 겪었었고 사스와 메르스의 경험도 우리가 중간중간에 있었죠. 그때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와 담론들이 있었습니다. 안전이 중요해져야 된다, 의료 체계 변화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이런 일이 오지 않을 것처럼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오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면 사실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도 전쟁을 대비하는데 이렇게 적어도 5년, 10년마다 반복하는 일을 경험하면서 이 일이 또 오지 않을 것처럼 그 전처럼 돌아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인력이든 뭐 시설이든 준비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 교수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느리게 살면서 안전을 보장하는 이제 이런 형태로 구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참 맞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참 실천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거에 대해 우리가 조금 더 성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천 교수님 말씀 부탁드리죠. 그 앞에 두 분 교수님들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그 이번에 그 코로나19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또 문제점으로 드러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실제로 이런
그 디제스터 상황에서 대응하는 어떤 그 거버넌스나 아니면 의사 결정 구조 혹은 이제 시스템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자원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것들을 아까 충분히 그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 그 확진을 받은 상태에서 집에서 사람들이 돌아가시고 있을 때 왜 우리가 그 다음 날로 바로 그 전에는 그 다음 날로 바로 뭔가 대책을 세우고 했겠지만 그런 것들이 바로 제때 이루어지질 못했습니다. 그 유행 초기부터 환자가 많아질 때 필요한 그 이 중증도의 분류나 이런 것들도 처음부터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얘기가 됐지만 실제로 그거는 실제로 대구 사태가 터지고 나서 급하게 결국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가지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의사결정 구조가 제가 보건대 상당히 답답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이런 그 디제스터와 관련된 특히 이런 감염이나 아니면 의료 건강과 관련된 디제스터와 관련돼서 아직도 우리가 거버넌스 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의사결정 구조가 그 이 전문가나 아니면은 전문가 식견 이외에 다른 제3의 요인도 작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까 최원석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동안 계속 얘기됐던 그 질병관리본부청을 포함해서 실제로 이런 사태를 그 책임지고 거버넌스 체계를 그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계기가 이번엔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사태가 터질 때마다 말이 나오고 다시 쏙 들어가 버리고 그러는데 그 이번에는 진짜로 그런 거버넌스 체계를 확실하게 채우고 그 거버넌스에 맞는 인력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가줘야 일단 기본적으로 얘기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우리 전 교수님 오늘 나온 얘기 중에 우리가 미처 깊게 토론이 못됐던 주제를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앞으로도 지속 가능하게 이걸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제 정부 차원의 거버넌스가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가 질병관리본부 분들이 지금 또 애를 많이 쓰고 계신데 이걸 이제 질병관리청 이런 형태의 이제 정부 조직으로 좀 격상하면서 그에 맞는 인력도 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백 교수님 의견 주십시오. 네, 제 학생 때 그 감염내과 수업을 듣는데 그때 교수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콜레라가 창궐한 지역에 갈 때 뭘 준비해야 되겠냐 하면서 그 100명이 넘는 학생 중에 유독 저를 찍어가지고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필 나한테 물어볼까 하고 잠시 생각하다가 그냥 잘 먹고 마음 편히 가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백신도 없고 별 방법이 없으니까 아마 그럼도 정답이라 그러셨는데 그건 콜레라고 지금 코로나는 이게 지금 벌써 몇 달이 지났고 이게 장기적으로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설문조사를 보면 알고 계십니다. 장기전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런 불확실성도 이제 잘 받아들이고 계신데 이제 좀 이 국민들이 원하는 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계속한다면 좀 더 세분화된 지침을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고 얘기해주고 그걸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지원을 한다든지 어떤 선과 합의가 있어야 이걸 오래 지속할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이 들고요. 실질적인 고통이 있는 힘든 시기인데 그 해외에서도 이제 확진이 되거나 자가격리를 했던 이전 감염 재난에 대한 연구에서 제일 후유증 없이 회복됐던 사람들의 심리적인 특징은 이타적인 감정을 많이 느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 이게 나를 위해서 또 내 가족, 이웃을 위해서 이건 참아야 되겠구나 라고 했던 분들이 가장 후유증 없이 회복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한편은 지금 어려움에 처한 확진된 분들을 또 우리가 응원해 줄 필요도 있겠고 이 시기에 사실 일상이 중단되면 이제 스트레스가 가정 내에서도 급증할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아이들도 이게 나중에 자기들이 성인이 돼서 이런 재난을 또 경험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게 부모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걸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보여줄 시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제 맨 앞에서 싸우고 있는 분들에게 감사를 보내고 또 응원하고 또 성숙하게 대처하는 것들을 또 아이에게 교육할 수 있는 데서도 또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정말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가 또 이걸 바이러스를 통한 공생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공동체가 같이 공생하는 계기로
어려움을 또 잘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해 보게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정리 안 해도 다 정리를 해 주셔서 더 고맙습니다. 세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 우리 정부를 향한 메시지는 지금보다도 조금 더 구체화된 사회적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 이타적인 감정을 경험하고 공동체가 공생하는 일을 경험해야 보다 더 성숙되게 일을 우리가 극복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쁘신 가운데 나와주셨던 골다키 보건대학원 천병철 교수님, 경희대의대 정신건강의학과 백종우 교수님,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최원석 교수님, 그리고 가천대의대 예방의학과 고광표 교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말씀드렸지만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부설 미래건강연구소 개설기념으로 마련했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안 맞이했으면 굉장히 많은 청중을 모시고 했어야 될 자리인데 안타깝게도 소위 무관중 경기입니다. 무관중 경기를 하게 된 것 자체가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라 할 수 있는 코로나19에 대해서 역학적 탐색, 우리나라 보건의료 체계에 미치는 영향, 향후 대응 방안 등을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모아봤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온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학계는 물론 일반 국민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위한 지식과 경험,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는 중대한 요소에 대한 오늘 귀한 말씀들이 아마도 우리 사회에 조금 더 건강하게 퍼져나가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